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다가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구나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자식들도 바쁘고 손주들마저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으니 집안이 조용할 때면 마음이 조금 허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60 넘은 나이쯤 되면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챙기느라 내 자신을 돌볼 틈이 없으셨죠. 이제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오늘은 노년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혼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일들이 하나둘 생기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남편이나 친구들도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고 나면 참 허전해지죠. 김연자 할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셨죠. 너무나 갑작스럽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을 지키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되는 순간은 정말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나 자식들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자식들도 자주 오지 못하고 친구들마저도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정옥자 할머니는 요즘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참 즐겁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더 높아지셨다고 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그 작은 취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우리 대부분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생기면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도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까지 돌보시느라 정작 자신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손주들이 크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 시간을 통해 할머니는 내면을 돌보는 법을 배우셨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나 자식들에게 의지하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의지하다 보면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김영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셨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바쁘다며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친구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은 여유로워질 수 있죠.
마지막 이유는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 맞추고 직장 생활에 맞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을 찾아야 할 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옥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게 되셨어요. 처음엔 너무나 쓸쓸하고 힘드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도 키우고 혼자 산책을 나가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셨어요. 할머니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다고 해요. 오늘은 노년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가꾸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지내세요.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행복한 노후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